우리나라 농촌에서 많이 생산되는 모씨를 원료로 해서 씨를 뽑아내는 한국 마방 공장이 충청남도 아산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이 공장의 내부를 두루 살핀 박정희 대통령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점화사의 원료가 농민들이 가꾼 모씨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이 모씨를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재래식 가장 원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일반 시골 농가에서 부녀자들이 겨틀에 이에서 이것을 손으로 짜는 그러한 그 원시적인 방법을 탈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외국에서 현대적인 훌륭한 기계와 훌륭한 우리 농촌에서 장려하고 있는 특종 작물을 현대적인 기술로 국제 상품으로 생산하게 되어 앞으로는 농가 수입도 올리고 공업도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것이 즉 정부가 추진하는 농공 병진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100% 점화사와 데트론 아크릴 혼방사는 그 일부가 국내 여러 방직 공장에 넘어가 여러 가지 의류를 만들게 되는데, 나머지 시일은 해외에 수출해서 연간 약 300만 달러의 외화도 벌어들이게 됩니다. 한편 인천에도 기업 농민 육성을 뒷받침하는 원예 식품 가공 공장이 준공부했습니다. 인천 원예 협동조합에서는 해외 시장 개척이 가능한 경제작물의 주산지를 조성해서 집단 재배한 후 여기에서 얻어지는 원료를 이 공장에서 가공 처리할 계획인데, 김치를 비롯한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포도, 복숭아 등 각종 통조림과 절임을 만들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안에 6,500만 원어치를 생산 수출하고 국내 시장에도 공급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물론 외화 획득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